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에 대한 추측 읽기를 하겠다고 추측을 달아달라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거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측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냥 승부욕 같은 게 있고, 좀 공부를 잘하려는 욕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웃겼던 추측인데, 브로콜리 좋아하실 것 같아요예요. 근데 제가 브로콜리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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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고, 브로콜리 그냥 약간 생긴 게좀 기분 나쁘게 생겨서 브로콜리 진짜 싫어해요. 체입스님은 민트 초코를 엄청 싫어할 것이다. 엄청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굳이 약간 치약 맛이 나는 거를 돈 내고 사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친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인싸라고 할 만큼 엄청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곁에 많은 편이에요. 테이프스님은 전교 1등일 거다. 이런 추측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막 전교 몇 등일 거다, 전교 10등 안에 들 거다, 3등 안에 들 거다. 근데 일단 저는 제 전교 성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애초에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지가 않고, 저희 학교 시험이 변별력이 좀 없어서 그렇게 등수가 엄청 큰건 아닌 것 같아요. 키160 이상일 것이다. 저는 키가 169.5입니다. 눈물이 많을 것 같다. 예전에는 눈물이 많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고, 딱히 울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딱히 그 일에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우는 건 아니에요. 세입스님은 노래를 잘 부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래를 잘 하지 못하고 음역대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고음이 안 올라가고 저음도 안 내려가요. 혈액형이 B형일 것이다. 맞아요. 저는 B형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혈액형 B형입니다. 예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쁜 편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꼭 예쁘지 않아도 뭐 저만 제 모습에 만족을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캐나다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한다. 맞고, 어제도 친구랑 DM했어요.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이랑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같은 거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수익 창출을 고려 중이다. 제가 이걸로 그렇게 돈을 벌 생각은 아니라서 수익 창출을 막 엄청 진지하게 고려해보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조금 더 늘으면은 뭐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일단 없어요. 밭을 안 가리실 것 같다.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는 낯가림이 심한데, 그냥 학교에서는 낯가림이 별로 안 심해요. 아이돌을 안 좋아할 것 같다. 아이돌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막 엄청 덕질하는 연예인은 없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AB6IX의 박우진님하고 레드벨벳하고 총아님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퀸덤을 보고 오마이걸에 계속 입덕을 하려고 막 계속 유튜브 들어가서 오마이걸 노래 듣고 그러고 있어요. 놀때 미친 듯이 놀고 공부할 때 미친 듯이 공부할 것 같다. 놀때 미친 듯이 노는 건 맞고, 공부할 때는 흥얼흥얼거리고 이렇게 쫑알쫑알거리면서 공부를 해서 엄청 심각하게 막 미칠 것처럼 공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웃음 참기 잘하실 것 같다. 아니고요. 저는 웃음 장벽이 진짜 낮아서 항상 약간, 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 항상 뭔가 웃고 있고 되게 잘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를 할때 많이 떨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저는 발표를 애초에 좋아해요. 제 의견을 말하거나, 그래서 발표 수업, 토론 수업 같은 거를 좋아합니다. 테이프스님은 과목들 중에서 수학을 제일 좋아하실 것이다. 전혀 아니고, 저는 영어랑 도덕이랑 역사를 좋아해요. 엄청 문과 쪽이고, 수학, 과학, 기술, 정보 얘네들이랑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읽었는데, 하셨는데 약간 오글오글거리지만 한번 맞다고 해볼게요. 세입스님은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같은 거에 되게 얽매이고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만족하는 걸 보는 사람은 애초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차피 상처받자 제 손해니까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세입스님은 하루에 30분 이내로 핸드폰을 할 것이다. 아니고 저 핸드폰 꽤 많이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추측! 세입스님은 입덕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맞고 이렇게 많은 좋은 추측들을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추측을 읽어보니까 재미있기도 했으니까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또 기회가 된다면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